우리의 소망 불타오르네. 주님은 우리의 소망 우리의 믿음 불타오르네. 말씀에 선 믿음 나온 때가 없으리. 주님 다시 오시리. 개헌 노래하여라. 할렐루야. 왕의 왕 우리의 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도 우리 시대의 소망 예수님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의 제목은 51장 생명의 빛.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죠. 오늘 우리가 공부할 51장의 내용은 요한복음 8장 12절부터 59절까지고요. 그리고 9장 전체입니다. 그래서 내용이 상당히 많아요. 아무래도 한 시간에 간추리기는 너무 길기 때문에 두 번에 나누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51-1 참빛이신 예수 제목으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1장에서는 2000년 전에 연약한 인성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분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똑똑하게 배우게 될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마지막 초막절에서 예수님의 신분을 분명하게 밝히고 계십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들이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요한복음 8장 후반부 전체를 공부할 텐데 그 내용도 간추려서 좀 읽어드리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가로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거하니 내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여도 내 증거가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미오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치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거가 참되다 기록하였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느니라. 이에 저희가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연복교회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내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저희가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초막절 예식이 진행되고 있는 그 성전 마당에 서 계실 때에 이 마당의 중앙에는 큰 등대가 두 개가 서 있었어요. 그 하나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를 거쳐 여행하고 돌아올 때에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신 그분의 은혜를 기념하는 것이었고 또 하나의 등대는 이 세상의 빛으로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상징이었어요. 저녁이 되면 제사가 끝나고 이제 이 등대에 불이 켜지기 시작하면서 주변에 있는 모든 등에 불이 켜질 때에 이 불은 그 예루살렘 주변을 환하게 비추었고 그 성전 마당에 모여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다 비추었을 때에 사람들은 그 음악에 맞추어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엄청난 이런 경사스러운 잔치가 열렸습니다. 이 빛이 환하게 비춰지는 이런 상징적인 행사를 하는 것은 앞으로 이 세상을 환하게 비칠 빛이신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한 희망을 불어넣어주는 예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슬프게도 그 빛이 지금 자기 땅에 와서 지금 자기들이 행하고 있는 이 초막절 예식에 그분이 참여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빛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이지요. 참 슬픈 일이지요. 그리고 뒷날 아침에 이제 밝은 태양빛이 또 떠올랐습니다. 자, 지난밤에 등불을 통해서 밝혔던 빛 못지않게 이제는 하늘에 그분이 창조하신 빛이 환하게 떠올라서 성전벽을 비추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보고 느낄 수 있는 이런 상징적인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을 선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예수님은 하십니다. 언제든지 예수님은 심오한 진리를 나타내기를 원하셨을 때에는 보이는 사물을 비유로 해서 가르치셨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보이지 않은 영적 세계를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항상 그렇게 예수님은 하시지요. 천국 복음을 전할 때에도 비유를 가지고 천국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제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분명한 선언을 하시는데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라 하면은 그들이 보는 예수님의 모습이 자신들이 기다리던 메시아하고는 너무나 반대로 나타나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로 없애버리려고 할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신을 소개하기 위해서 이런 비유를 가지고 지금 상세하게 자신의 신분을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빛이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시고 빛이시고 하나님 안에 모든 창조가 있었고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은 어디서 받아오거나 빌려오거나 많이 나누어줌으로 부족해지는 그런 생명이 아니고 끊임없이 비추어도 나오는 빛, 끊임없이 나누어줘도 영원히 줄 수 있는 생명, 그 생명 자체, 빛 자체이신 그 하나님. 그런데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라 했을 때에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하는 것을 지금 발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빛에 의해서 온 세상이 창조되었고 모든 인류들이 이 빛에 의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관계는 창조주로부터 온 빛을 받고
창조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을 때는 아버지와의 관계와 우리와의 관계의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발표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아버지와 우리 사이에 그분은 중보자로서 화목 제물로서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절과 3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을 때 그 깜깜한 세상에 빛이 있으라고 선언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태초에 이 깜깜한 세상에 창조력을 가지신 그 말씀에 의하여 빛이 비추기 시작했어요. 그 빛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면서 창조가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낮에 햇빛을 보고 밤에는 달과 별의 빛을 보고 있지만 이 빛은 바로 그 창조력을 가지신 말씀으로부터 온 빛이지요.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신 그분이 해와 달과 별의 빛이 되신 분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듣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은 요한이 요한복음 1장에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지금 오늘 초막절에서 자신이 하나님과 하나임을 발표하는 나는 세상의 빛이라 하신 그 말씀의 의미가 지금 요한이 요한복음 1장에서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다 창조되었다고 얘기하고 이 세상에 창조된 만물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지어진 것이 없느니라.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리고 1장 9절에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사람들에게 비치는 참빛이 있었다고 그분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요한복음 1장에서 그 빛이신 말씀, 태초부터 있는 그 생명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소개하고 있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실 때에 이 빛은 항상 그분이 임재하시는 상징이었습니다. 이 빛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때에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속에 임재하셨고요. 시내산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빛으로 비추셨고요. 지성소 안에 있는 시온소 위에 항상 빛이 머물러 있었잖아요. 이게 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을 통해서 그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헌당할 때 그 성전에 빛이 가득했다 그랬죠. 그게 하나님의 다 임재의 상징이었어요. 자,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에 그 베들레헴 언덕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세상의 구주가 나셨다는 이 복된 소식을 전할 때에 이 빛이 온 베들레헴의 들을 비추었던 이 빛, 바로 그때도 이게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에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때 우리의 마음에도 빛이 임하는 걸 여러분 경험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 먹고 그 말씀으로 인한 힘을 얻을 때에 우리의 마음에 빛이 임하는 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창조력을 가진 말씀과 함께 그분은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시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묵상할 때, 찬양할 때, 성경 공부를 할 때 혹은 감동적인 하나님 말씀을 설교 들을 때에 우리 마음에 어떤 빛이 반짝반짝반짝 오잖아요. 제가 늘 빛이 온다 이 말을 참 많이 쓰는데 어떤 때는 기도를 하다가 보면 섬광처럼 그 어떤 진리가 깨달아지는 이런 빛이 탁탁 올 때가 있거든요. 그걸 항상 빛이 온다 그러죠. 빛이 온다. 제가 요즘에 눈이 어두워서 사물을 보지 못하지만 말씀을 듣고 깊이 묵상을 하고 진리를 더 깊이 알려고 할 때에 제 영적 시력이 열려서 이 진리를 깨닫는 빛이 반짝반짝 이렇게 온다 이 말이에요. 이 빛, 예, 이런 빛이 지금도 우리의 심령을 비추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빛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빛이고요. 예수님과 하나이신 아버지가 내 안에 임재하시는 빛입니다. 그게. 그 빛으로 그분이 우리의 마음에 임하시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리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고 하는 그 말씀은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받아먹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우리는 그분의 생명 안에 거한다는 뜻입니다. 흔히 말하는 고등교육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최고의 교육은 무엇인가? 아, 이 최고의 교육은 어디서부터 받는 것인가? 바로 이 빛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가르침, 깨달음. 그 빛으로 인하여 우리가 깨닫고 배우고 변화되는 것. 이것을 참된 고등교육이라고 하지요. 교육책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참된 고등교육이란 지혜와 권능을 가지시고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시는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이다. 모든 참된 지식과 참된 발달의 근원은 하나님을 아는 데 있다.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더불어 교제하고 유한한 사람이 무한하신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게 된다. 이런 교제가 사람의 지덕체에 미치는 영향은 실로 헤아릴 수 없는 것이다. 자, 여기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네요. 참된 고등교육이란 모든 지혜와 권능을 가지신 그분께로부터 받는 것이다. 골로새 2장 3절에 보면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가득했다 그랬죠. 지혜와 지식의 보화, 보화가 주는 그 빛,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와 지식이 예수님 안에 가득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고 예수 안에 있는 진리로 가르침을 받을 때 우리는 바로 영생에 이르는 공부를 하게 되는데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랬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참된 고등교육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사람들이 하는 고등교육이라는 그 의미하고 지금 우리가 여기서 공부하는 그 참빛이신 그분에게로부터 빛이 와서 깨달아서 배우게 되는 그 고등교육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력을 가지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배우는 교육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우리 교육의 말씀 보니까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만나고 유한한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게 되는 것. 이러한 교제가 사람의 영적이고 지적이고 육체적인 부분을 개발시키고 발달시키고
그 지식을 증가시키는 교육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런 교육을 받고 싶지 않으세요?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교육을 시키고 싶지 않으세요? 아, 우리 아이들 학교 보내놓으면 공부하기 싫은 아이들 있지요. 왜 공부하기 싫은지 아세요? 이해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해도 못하는 건 맨 공부하라 해봐야 얼마나 짜증나고 지겹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공부를 할 때, 성경 공부를 할 때도 이 알게 되면은 끊임없이 거기서부터 깊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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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서 더 깊이 알게 되는데 그분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하나도 없을 때, 말하자면 내가 그분에게 굴복되고 그분을 만나는 경험적인 지식이 없을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어렵기만 하고 관심이 없지요. 그러나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고 그분의 사랑의 맛, 그 빗줄기가 내 가슴을 바늘구멍만큼이라도 비추어지기 시작하면 그 빛을 통해서 우리는 뭔가를 알아가고 보이는 게 생긴다 이 말이에요. 빛이 와야 보이잖아요. 우리의 시력도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 보거든요. 말씀의 빛이 우리의 심령에 비치게 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내가 세상의 빛이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지금 발표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난번 봉헌장에서 예수님이 부모님의 손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이 제사장이 봉헌을 할 때에 거기에 시몬이 들어와서 그 아이를 들고 그 아이에 대해서 뭐라고 예언했습니까? 이 아이는 이방을 비추는 빛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 아이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라, 이스라엘의 빛이라고 발표했잖아요.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예언했지요. 자, 이사야 49장 6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실 때에 그 유대인들과 유대 지도자들 앞에서는 내가 너희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된 바로 그다, 이것을 지금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지요. 왜요? 예수님을 빛으로 온 이스라엘의 영광으로 이 땅에 나타날 것을 이미 예언했기 때문에 내가 곧 빛이다 하면은 이 이사야의 말씀을 이들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빛이라고 할 때 이들은 알아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걸 못 알아들었지요. 왜냐하면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하고 지금 자기 눈앞에 나타난 나사렛의 이 볼품없는 이 청년하고는 너무 연결이 안 되는 거지요. 그 속에 하나님의 신성의 빛이 있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아버지와 내가 하나라고 증거하지만 그들은 그걸 볼 수가 없었어요.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그 빛이 바로 나라고 하는 것을 증거했을 때에 바리새인들과 이 관원들이 볼 때에는 이 말이 너무나 오만하고 참남된 말로서 들렸기 때문에 도대체 너는 누구냐? 이렇게 질문을 하지요.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8장 25절에 보니까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다 말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라는 걸 다 보여줬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시고 또 그분이 일하신 그 모든 것이 그분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드러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분이 가르치시고 일하신 바로 그 진리의
화신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나는 내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 내가 하는 일은 내가 하는 게 아니다. 다 내 아버지가 하신다. 그렇게 늘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 일하시면서 말씀하셨잖아요.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신다. 아버지가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셨잖아요. 지금까지 예수님은 다 말했다 이 말이에요. 보여줬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너는 누구냐고 또 묻는다 이 말이죠. 그럴 때마다 예수님은 내가 메시아다 하는 것을 입증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내가 아버지와 하나 되었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자신이 나는 이 세상에 죄인을 구원하러 온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된 바로 그 메시아가 나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왜 직접 안 하셨는지 아십니까? 그들의 이기적이고 세속적인 시력이 그 메시아를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직설적으로 자신을 나타내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들의 영적 시력이 열려 있었더라면 예수님을 그들의 메시아로 믿었을 것이지요. 그러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많은 청중들은 예수님에게 끌렸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그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이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이고 그 예수님 안에 거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게 되리라 이런 말씀이지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예수님 자신의 신분이 뭔지를 또 분명하게 밝히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에게 네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예수라는 뜻은 자기 백성을 죄로부터 구원할 자라는 거였다 이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나를 따르면 너희는 참으로 자유하리라 했을 때 그 자유는 뭡니까? 죄로부터 구원받은 경험,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경험, 그 경험을 하게 될 거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로마서 8장 2절에도 보면 바울이 이렇게 기록했지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랬지요.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서 성령의 생명의 법 안에서 자유하게 주님을 따라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 지금 죄의 종이잖아요. 어떻게 죄로부터 자유하게 될 것입니까? 죄와 상관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법에 성령에 이끌려 주님을 따라가는 그 자유를 회복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주님께 온전히 굴복시키고 그분을 내 안에 영접하는 경험이 일어나야 이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바로 죄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음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그리스도에게 복종할 때 일어나는 변화 가운데 가장 높은 의미의 자유가 있다. 죄를 버리는 것은 스스로가 해야 할 일이다. 우리 스스로 사탄의 지배를 벗어날 힘이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기를 바라고 크게 그 필요를 느껴 자신보다 더 높은 힘을 구할 때 영혼의 힘에는 성령의 거룩한 힘이 불어넣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의지의 지배를 받는다.
여기 읽어드린 말씀 굉장히 의미 깊은 말씀 하시죠. 사람이 그리스도에게 복종할 때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변화로 인하여 얻는 자유. 이 자유가 가장 높은 의미의 자유다. 이게 참 자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구속당하기 싫어합니다. 강요당하기 싫어합니다. 하나님은 본래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자유하도록 해놓으셨어요. 그런데 죄를 받아들일 때 우리의 조상이 자유의지를 사단에게 팔아버렸어. 사단이 우리 의지를 지고 우리를 노예로 쓰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사단의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구해내서 참 자유를 회복시켜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 여러분, 이 자유를 얻기 원하십니까? 그런데 이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죄를 버리려고 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사단의 지배를 벗어날 수 없는 존재인 것은 사실이나 우리가 이 죄로부터 해방되기를 바라고 정말 이것을 필요를 느껴서 주님 앞에 가서 간절히 구할 때 주님은 우리를 구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에 우리의 의지는 사단으로부터 회복받아서 성령의 지배를 받는 의지로 사용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희망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런 말씀을 좀 어떻게 공부하십니까? 여러분, 나하고 상관없는 공부를 지금 하고 있나요? 나의 영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공부를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어떠세요, 여러분? 그런데 유대 지도자들은 그 예수님을 믿고 이 자유해진다고 하는 이 경험이 뭔지를 도무지 알아듣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아니 우리가 종이 된 적이 없는데 뭘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하느냐? 이렇게 엉뚱한 소리를 지금 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죄의 종으로 살아가면서도 자기가 죄에 끌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는 거지요. 그 죄가 자기를 구속할 때 그 죄가 너무 싫고 가정스럽고 버리고 싶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오늘 복음으로 받겠지만 죄를 즐기고 죄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그냥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오늘 이 말씀이 가슴속 깊이 복음으로 들어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유대 지도자들은 우리가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우리를 뭘 자유하게 해준다고 하느냐 하는 이런 식의 생각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보고 예수님을 계속 이제 잡아 죽일 궁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진정으로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나를 사랑하였으리라. 그런데 내 아버지하고 너희들의 아버지하고는 다르다. 너는 하나님 자식이 아니다. 너희 아비는 마귀다 그랬어요. 너희 아비가 하고 있는 짓을 너희들이 하고 있는 거 보니까 네 아비는 마귀다.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지금 하고 있지 않느냐. 너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자녀이면 나를 사랑하게 될 것이고 내가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도 너희는 알아들을 수 있을 것이다.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은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면서 뿌리가 다르다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십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육은 하늘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을 뿐 아니라 하늘에 속한 진리를 깨달을 수도 없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하신 그분이 나를 믿으면 너의 마음이 거듭나서 진정으로 죄로부터 자유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복음을 지금 그들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 바리새인들은
아,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그 아브라함의 자손 된 것을 이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지금 주장하고 나오지요. 이때에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주장하려면 아브라함이 행한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해야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만약에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하나님의 일을 말하고 있는 나를 죽이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그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해하기 위하여 지금 음모를 꾸미고 있는 동안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 의미는 아브라함의 혈통을 따라 태어난 유대민족이라고 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들은 아브라함과 같은 정신을 가지고 아브라함과 같은 일을 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아브라함과의 영적 관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가 없지요. 아브라함의 자손은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 될 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본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보고 그분을 믿을 때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것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예수님을 보고 믿었는지 그 부분을 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요한복음 8장 5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나니라. 이 말씀을 하시지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어떻게 보고 기뻐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약속하셨지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 못지 않은 기다림으로 메시아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메시아를 보았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보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아브라함에게 메시아를 보여주기 위해서 창세기 22장 2절에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데리고 가서 번제로 드리라 그랬어요. 그때에 아브라함은 자기의 유일한 희망의 대상, 의지의 대상이 되었던 자기 사랑하는 아들, 백세에 난 그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의 제단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아들을 올려놓은 제단 곁에 칼을 들고 서서 칼로 아들을 찌르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들려오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내가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그 말씀을 하시고 아들을 죽이지 말고 제단에서 내려놓으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물, 바로 그 예수님을 상징하는 어린 양, 그 양을 제단에 올리게 했습니다. 이 사건을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신의 아들을 제단에 올려서 아들을 죽이려고 할 때에 아브라함의 심정이 뭐였는지를 경험을 분명히 하게 해주셨을 뿐 아니라 아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을 제단에 올려서 아브라함의 아들이 죽어야 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아들이 죽는 이 광경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죽임을 당하셔야 할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게 되었고요.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가 가슴에서 만나게 되었고 분명히 제단 위에 누워있는 양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를 보고 기뻐하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내가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보게 해달라고 했던 그 기도의 응답이 오늘 이 제단 위에 누워있는 양을 통해서 미래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하나님의 아들을 보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 예수를 믿음으로 인류가 죄로부터 구원을 받게 될 복음을 아브라함은 여기서 분명하게 받게 된 것입니다. 이때에 아브라함의 가슴 속에는 초자연적인 빛이 임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품성을 보았습니다. 이 빛은 하나님의 품성의 빛입니다. 이 빛이 하나님의 영광이지요. 예수님은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했을 때에 깜깜한 죄에 사로잡혀 죽어가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품성의 빛을 드러내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온 세상에 비추는 빛으로서 그들이 그 빛을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빛이었단 말이에요. 태양이 예수님으로부터 온 그 빛을 받고 온 세상 구석구석을 밝게 비추고 생명을 주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보내신 사랑의 빛, 창조의 빛이신 예수님은 유대민족뿐 아니라 온 세상 구석구석 어둠에 죽어가고 있는 방황하는 죄인들에게 비추이는 빛이 되셨다 이 말이에요. 그 빛을 받고 그 빛으로 나오는 자들은 하나님의 생명 안에 거하게 되는 산 사람으로 영생을 얻게 된다 이 말이지요. 예, 다음 말씀 읽어드릴게요. 아브라함은 그리스도를 보았다. 그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보고도 죽지 않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보았다. 아브라함은 완전히 복종함으로써 그에게 주어진 바 된 그리스도에 대한 이상을 깨달을 수 있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할 때에 예수님을 보았습니까? 자신을 온전히 굴복할 때. 그 행위가 뭐였습니까? 자신의 전부가 되어 있고 자신의 희망이 되어 있고 자기의 의지할 기둥이 되어 있었던 이삭을 하나님이 제단에 드리라고 했을 때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포기, 자기 것을 포기하는 그 굴복으로 인하여 그는 그 일 속에서 예수님을 보았단 말이에요. 우리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가장 소중한 것, 가장 버리기 싫은 것, 가장 굴복하기 싫은 것, 그거 주님 앞에 굴복할 때, 그거 내려놓을 때, 그때 비로소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은 내 가슴에 사랑의 빛으로, 창조의 빛으로 내 가슴을 비추어 내 마음을 거듭나게 해주는 새 생명으로 탄생시켜준다 이 말이에요. 재물이 주는 의미는요, 그 재물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하는 것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설명을 하시면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이제 예수님이 지금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유대인들이 아니 네가 아직 나이가 50도 안 되었는데
네가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그렇게 질문을 하지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진지하고 엄숙한 표정으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셨을 때에 여러분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는 이 있느니라의 의미는 내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었다. 지금도 있다. 앞으로도 있을 것이다. 알파와 오메가.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그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지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이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실 때에 그들은 이 말씀을 알아듣고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스스로 있는 자로 하나님과 동등된 분으로 분명하게 이제 제시를 했기 때문에 그들은 화가 나서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쳐 죽이려고 일어났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은 성전을 빠져나와 그 자리를 피해버렸습니다. 빛이 세상에 오매 세상이 그 빛을 받지 아니했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진다고 하는 그 요한복음 1장 12절의 그 말씀 요한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을 유대민족이 영접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분을 영접하는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요한은 이 때의 이 광경을 다 바라보고 그 이후에 요한복음을 쓸 때에 그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하나 된 그 예수님을 너무나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어요. 이게 다 요한복음 전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서부터 요한은 그 예수님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 현장에 요한이 다 듣고 보고 있었지만 이때에 다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 나중에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고 성령이 임했을 때 그 예수님의 입에서 나왔던 그 가르침들이 무슨 진리를 선포하고 있었는지를 너무나 명확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성전을 빠져나와서 길을 가실 때에 여기서부터 이제 9장 1절부터 내용이 마지막 절까지 전장에 기록된 내용 이 부분도 대단한 진리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병고침의 일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한 시간 이 부분을 또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